아줌마들은 집에를 안 가더라고요. 집을 바로 가야 되는데 집을 안 가요. 한 다섯 명이 이거를 한 30분 동안. 그렇죠, 여자는. 아유, 회원님들하고. 뭐 제사가 있었네. 무슨 남편이 어제 무슨 뭐 늦게 술 먹고 들어가지고 대학생 큰아들 이놈은 또 공부 안 하고 어디 갔네. 뭐 하여튼 김장을 해야 되네. 뭐 막 이야기야. 남자들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스트레스는 받는데 어디 풀 데는 없고 중년이. 중년들이 계속 그 스트레스를 안고 진짜 이게 사는 것 같아요. 이게 하여튼 말을 많이 하면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자들은 좀 대단하게 쫄바지고 한 거 보면 대단한 저거라니까, 번지르기라니까. 아무나 그냥 못 입어. 아니, 근데 쫄바지를 입는 이유가 쫄바지를 입고 하면은 근육 손상이 적어져, 내가 느꼈어.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낄신다. 내가 관절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 근육을 꽉 잡아주니까 이게 덜 아파. 복장이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진짜 부군들을 진짜 다 데리고 나와야 돼요, 진짜. 남자들은 솔직히 운동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또 건강검진 받으면 계속 운동 부족을 하거든. 다른 데는 괜찮은데. 내가 그랬어요. 계속 운동 부족이 다른 건 정상인데. 저도 이제 중간에, 40대 중간에 갑자기 쇼크 가버렸어. 근데 이제 뭐, 우리 애가 지금 막내가 초등학교인데, 야가 대학 가려고 하면 내가 퇴직하고도 퇴직할 때까지 무조건 다녀야 되는데, 이래가 벌어가 되겠나. 남자들 그런 생각하거든. 대한민국에 40대 후반에 남성들이 굉장히 많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애가 셋이나 되고 또 뭐 이 애들을 이제 그 또 이렇게 대학을 시켜야 되고 뭐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막 쇼크가 온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 의미에서 한번 금방 틀어줄 테니까 마지막으로 주저하지 말아요. 한번 주저하면 안 됩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열고.